Sometimes. 네, 지금 이 기타가 새 거는 아닙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새 거는 아닌데 네. 거의 새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지난 시간에 말도 안 되게 까진 걸 보니까 네. 로리 갤러거 같은 걸 보니까 요 정도를 보니까 그냥 완전 익스트림 새 거 같은 네. 느낌이 듭니다. 물론 저니맨 랠리 중에서도 좀 덜한 거기는 한데 아주 연하게 까진 거긴 한데 거의 이 정도면 커스텀 샵 하다가 중간에 이런 게 껴들어오면은 새 거 같아요. 새 거요. 네.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그냥 진짜 새 거 한번 했었잖아요. 네, 아예 랠리가 네. 없는 거 그냥 리이슈를 했었는데 뭐 그거를 보는 거와 별반 다를 바 없는 기분입니다. 네, 6263 스트랩 저니맨 랠리 하기 전에 저희가 기존에 있었던 6263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62는 진짜 엄청나게 많습니다. 네, 6263으로만 지금 찾아봤고요. 스쿼드로 했던 게 4대 정도가 있네요. 2022년 11월에 했었던 모델들 한번 살펴볼게요. 이 시리얼 넘버 336, 563, 336 모델 82.5. 오, 정수가 선생님이 사운드를 38점을 주셨어요. 왜? 와, 선생님 지금 6263은 다 38인데요. 그래요? 6263을 어마어마하게 좋아하셨군요. 네, 그래서 6263 선생님 최고급 연어 1kg에 220만원 캡틴 로즈우드 그래서 82.5 나왔고요. 그 바로 다음 나왔던 모델 에이지드 시폼 그린도 82.5 커스텀샵 스탠다드 사운드도 거품이다. 언빌리버블 언빌리버블 네. 그리고 커스텀샵 스탠다드 컬러 82.5 축제같은 사운드 피에스타 레드 뭐 이것도 뭐 굉장하네요. 진짜 점수를 너무 잘 받았네요. 12월에 했었던 모델이 또 82.5가 나왔었고 선생님 코튼 캔디 잘나가는 6263 거의 뭐 가장 커스텀샵에서 지금 선생님이 가장 높은 점수를 주고 계신 라인이 바로 이 6263입니다. 원래도 선생님이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렇게. 선생님이 그래도 이제 로즈우드 중에서는 5-7 아니면 6이니까 네, 그렇죠. 아, 그 6-2의 그 어떤 느낌을 계승한 6263에 지금까지 38점이라는 엄청난 점수들을 네. 주고 계셨네요. 오늘은 또 어떤 평가가 나올지 아주 기대가 됩니다. 바로 한번 스펙 살펴보도록 할게요. 6263 스트라토캐스터 저니맨 랠리 CZ571779 모델입니다. 759만원이고요. Made in USA. 전장 98.5cm, 무게는 3.56kg, 두께는 44+2mm, 12프레트 뒷둘레는 80mm입니다. 바디는 투피스 셀렉트 엘더 바디에 저니맨 랠리 락커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리프트손 메이플렉의 63 스타일의 C 백쉐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빈티지 스타일 튜너의 본넛이고요. 지판은 플랫 라미네이티드 로즈우드, 지판용을 반지름은 역시나 컴파운드 레디오스 7.25인치에서 9.5인치로 갑니다. 184mm에서 241mm. 스케일 길이는 648mm, 21 미디엄 빈티지 프렛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핸드바운드 6063 스트랩 픽업에 가운데 리버스 바운드 리버스 폴레 티고요. 원 볼륨 투톤 5웨이 픽업 셀렉트 빈티지 모디파이드 넘버 2 와이어링 톤 세이버 블리드가 장착된 모델입니다. 커스텀샵 빈티지 싱크로나이즈드 트레몰로 브릿지의 에이지드 올림픽 화이트 컬러. 네, 그럼 바로 사운드 들어볼까요? 좋다. 이래서 많이 좋나 보다. 너무 선명하고 좋네요. 진짜 미드 픽업 이렇게 바꾸는 사람 천재야 천재. 하하. 같은데요. 진짜 마음에 들. 자, 마샬이고요.
굿. 좋습니다. 선생님 왜 좋아하셨는지 알 것 같네요. 알 것 같아요. 네. 네. 진짜 이거 선명하고 잘 만든 악기다. 듀얼리스트고요. 귀에 막 빡빡 때려 꽂혀요. 굴른다 굴러. 아우 대단하네요. 네, 레드라이고요. 굿굿굿. 어 이렇게 만들어야지 기타. 너무 좋네요. 네. 아 진짜. 야. 네, 우리가 원하는 로즈우드 소리가 그냥 그대로 나네요. 네. 와. 펀치. 오호. 좋네요. 아, 대단하다. 옛날에 우리가 6위를 정말 좋아했었잖아요. 그렇죠. 뭐 트렌드는 62.5인가 봅니다. 그런가 봐요. 네, 6위 육상. 우와. 가자. 오, 예요. 아우. 어떡하지? 이건 정말 좋네요. 아, 네. 이거 아, 사과 하나? 반주문 쳐서 들어오겠습니다. 아, 돈이 좀 많이 부족한데? 759만 원.
수도 있군요. 좋아요. 좋다 좋다. 선생님부터 보러 한 줄 평드리겠습니다. 내가 60년대생이 맞군요. 이거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어울리네. 이걸, 네, 이걸 좋아하시게 된 네. 이유가. 네, 저는 이제 62.63, 62.5잖아요. 네. 저는 속이 꽉 찬 기타 62.5. 속이 꽉 찬 기타 62.5. 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합창을 해야지 끝나는 거지. 바로 그거 내볼게요.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37, 가성비 12, 편의성 16, 디자인 16, 총점은 81. 어우, 너무 높은 점수 나왔습니다. 저는 사운드 36, 가성비 13, 편의성 17, 디자인 16, 총점은 82점. 제가 더 높아요. 81.5 나왔습니다. 81.5. 자동으로 나와 이게. 네. 이렇게 계속 지금 79.5에서 80점 밑에서 그냥 턱걸이 하고 있다가 81.5로 시원하게 넘었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핑크핑크한 텔레가 기다리고 스트레시 기다리고 있네요. 슈퍼 페이디드 에이지드 쉘 핑크입니다. 호호. 네, 63 스트레스로 오늘은 62.5였고요. 다음 시간에 63. 63으로 제대로 63 연도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